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지나서 여성으로서의 겨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100세 시대이기도 한데, 그래서 노년의 삶, 특히 여성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져서 요즘 노년이지만 굉장히 다들 활기차게 사시더라고요. 네네. 지금 뭐 이제 저도 노을이 저와 가까워지고 있는 이제 6학년에 들어가 보니까 요즘 이제 100세 시대 누구나 뭐 60부터 인생은 시작이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병상에 누워서 30년 동안 계속 있어 본들 뭔 소용 있겠습니까? 건강하고 즐기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보통 우리가 50대 중반 이후에 쓸쓸한 막 겨울이 다가오나라고 하지만 새로운 봄을 맞이하려면 슬기로운 생각을 가지시고 진단을 잘 받으신 다음에 호르몬을 잘 조절해 주시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젊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제 주변에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 좀 있으신 우리 아주머니들 얘기를 좀 들어보잖아요. 고민이 있으시대요. 근데 이제 좀 공통되는 고민이 요실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요실금은 암을 제외하고 40대부터 보통 올수 있습니다. 조금 이른 나이긴 하지만 40대 오기도 하고 50대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60대 되면 더 많이 나타나는데 뭐 속된 말로 나이가 드시면 나타날 수 있고 아기를 많이 낳으면 나타날 수 있고 내가 뱃살이 많아도 나타날 수 있고 100살 때는 그럼요. 38에 90kg, 100kg 이런 아가씨들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비닐하우스에 눈이 많이 오면 비닐하우스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방광을 잡아주는 그 지지 구조가 무게를 못 이기면 내려앉는 거죠. 그럼 이제 오줌이 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우리가 간단하게 시술을 통해서 수술하면 되는데 보통 또 그것도 또 숨기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지가 3년 됐거든요. 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러다 말더라. 이런 분들도 있고. 간혹 이제 요실금은 헷갈리게 되는데 오줌 샌다고 다 요실금이 아니에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신경성 요실금이 있고 세 가지는 복합성 요실금은 진짜 지지구조가 내려앉았어. 그때만 수술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스트레스 때문에 오신 거니까 약으로 조절해서 6개월 안에 완치하거나 12개월 안에 완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절반 이상에게서 나타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자궁 탈출증인데, 이건 60대 이상에서 거의 대부분 진단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 들어보면 밑이 빠지는 고통이다. 이렇게 증상 호소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숨기는 분들이 많다고요. 뭐 실제로 이제 밑이 빠지기 때문에 밑이 빠지는 고통을 그래요? 느끼시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요실금과 비슷한데 나이가 드시면서 출산 경험이 많을수록 예전에 7남매, 8남매, 10남매 넣던 우리 할머니 시절 다 계셨습니다. 온 마을에 누구 할머니, 누구 할머니 할것 없이. 그래서 앞집도 있고 뒷집도 있었는데 그냥 지금은 오래 사시잖아요. 사시는 연령층이 늘어나면서 이제 병들이 나타날 때까지 다 사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계속 참습니다. 숨기고 자식한테 숨기고 하다 보니 5년 됐었다, 10년 됐었다.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엔 도저히 안될 경우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딸들이나 자식들이 엄마 왜 이제 얘기하세요? 해서 모시고 오기 때문에 효도 수술이라는 이제 속칭, 명칭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언제든지 간단하게 치료하시면 되는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들 낳다가 이래 됐잖아. 그게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 당당하게. 아니, 근데 이게 또 고통이 크다 보니까 아무리 딸이라도 좀 쉽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치료를 받게 되나요? 이제 대부분 이제 자궁 탈출증은 방광과 직장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구조물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빠지는데 먼저 방광이 먼저 빠지는 분도 있고 자궁이 같이 빠지는 분도 있고 자궁이 뒤에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순차적인 문제인데 보통 이제 치료 방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질식 자궁 적출이라 그래서 밑으로 다 구조물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다 빼내는 게 있고요. 근데 나는 나이가 70이지만 자궁은 절대 안 돼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복강경을 통해서 내려 빠졌는 자궁을 다시 들어올립니다. 위에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술을 해주고 늘어진 방광과 직장만 다시 딱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궁은 보존하되 나머지는 다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족도는 달라지겠죠. 뭐 어쨌든 그거는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어머니 나이 80에 자궁이 뭐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하다가는 욕 먹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자궁 탈출증 있을 때 수술만이 답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전에는 뭐 교정 같은 것도 하고 제가 이거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어디서 알고 있는 들어본 것 거야? 같아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았나요? 예전에 한 25년, 30년 전에는 이런 수술을 할 환경이 안될 때, 또할수 있는 선생님이 대학병원에 국한돼 있을 때
그러면 개인 어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마취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면 패스리라고 있습니다. 고무링을 걸어서 예. 목을 딱 조르면 이게 당겨서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시술 안 하다 보니까 회사는 이미 다 망했고 그 제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가 한 25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 호르몬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가 이 시기잖아요. 갱년기라고 네. 하는데 네네. 도대체 언제부터를 갱년기라고 하는지 궁금하고요. 이것도 폐경기하고 다른 거잖아요. 네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갱년기는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45세부터 올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전 그럼 왔네요. 아니죠. 그런데 그게 난소의 기능은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같이 태어났지만 갈 때는 다 다르듯이 난소 기능도 폐경이 다 다른 거예요. 뭐 폐경이 다 무조건 야 일률적으로 49에 돼 이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도 늦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좀 젊게 사시니까 보통 50 전후에 오는 경우가 대다수. 평균 폐경기가 10년 전에는 48세에서 50세였다면 지금은 네. 52세에서 55세가 평균. 근데 57세, 59세, 61세까지 생리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간혹 오십니다. 저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하시면 우리 집안은 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약간 유전성도 있겠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젊어진 거죠. 기능 자체가. 네. 저는 아직 갱년기를 겪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네. 갱년기를 기점으로 생활의 변화가 굉장히 크대요. 뭐 땀도 많이 흘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더 주의해야 할 여성 질환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네. 일단 이제 갱년기만 와도 이분들이 이제 잘못하는 게 자꾸 우울증이 오거나 얼굴에 홍조가 뜨거나 아니면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오니까는 정신과에서 불면증 약을 받는다. 우울증 오니까 또 뭐 우울증 약을 받는다. 여러 가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 호르몬 검사를 해보고 갱년기 맞네. 그러면은 약을 하루에 한 알 그 호르몬만 드셔도 부족한 약만 드셔도 잠도 잘 오게 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신랑도 닥달 안 하게 되고 다 되는데 그걸 자꾸 그냥 본인이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많이 답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더 극단적인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젊을 때 오는 병들이 있고 40대 이후부터 잘 오는 병들이 있는데 난소암은 40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40대, 50대, 60대까지. 근데 대부분 중간에 갱년기, 폐경기 오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에이 폐경된데 내가 산부인과 갈 일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난소암은 더 발견이 못 되고 더 커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난소암은 여성암 사망률이 1위. 작년에도 한 약 대략 매년 2,500명 정도 사망하시게 됩니다. 조기 진단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조기 진단은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지 집에서 자기 혼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네. 생각 정리가 좀 돼요. 젊을 때나 아니면 뭐 고령일 때나 상관없이 검진만 잘 받아도 맞아요. 자기 몸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난소암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나는 뭐 폐경이니까 네.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검진도 시기가 있잖아요. 네. 언제마다 한 번씩 받아야 돼요? 자 이제 보통 폐경되기 전에는 물론 이제 제일 잘하려면 폐경되기 전에 난소암 검사는 1년에 두 번 해라. 그러면 6개월 전에 했어 괜찮았는데 6개월만 해서 이상합니다 해봤자 초기를 못 넘깁니다. 그러면 100% 완치가 되겠죠. 네. 근데 저 2년마다 왔거든요, 직장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2년 사이에 진행이 되면 1기, 2기, 3기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또 암의 종류에 따라서 빠른 경우는 1년만 해도 말기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폐경이 되시고 나면 난소암뿐만이 아니라 자궁 내막암을 하는데 내막암은 폐경되기 전 보통 40대 중반부터 오기 시작해서 90대까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그래서 보통 이제 폐경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하셔도 되고요. 난소암은 1년마다 하는데 70 넘어가면 에이 뭐 2년마다 해도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족력이 있을 때는 달라집니다. 남들이 한 번 볼 때 나는 두 번 보고 남들이 두 번 볼 때 난 네 번 볼 거야. 그래서 병원을 가깝게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면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걸리고 싶어도 걸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걸려도 무조건 100% 완치에 가깝게 갈 수가 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무엇보다 네. 정기적인 검진으로 네. 내 몸은 내가 지켜라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갱년기를 겪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증상들을 괴롭잖아요. 갱년기라는 게 호르몬이 좀 부족해서 오는 변화니까 아무래도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네. 좋은 방법이겠죠? 네네네. 보통 이제 갱년기와 화병을 잘 구분을 잘 못하시는데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비슷하죠. 증상은 똑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랑 때문에 화가 났다든지 뭐 집안 때문에 화가 났다든지 시댁 때문에 화가 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났는데 네. 본인은 자기 혼자 진단을 합니다. 나 갱년기야. 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3년 동안 생리가 없었어요. 이분이 4년째 생리를 갑자기 합니다. 그러니까는 나 폐경됐는데 생리하잖아. 그래서 내막암을 의심하고 또 부랴부랴 울고 불고 오셨어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 갱년기 호르몬 검사하니까 정상이세요. 어머.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4년 전에 뭔 일 있으셨죠? 네. 그러면 이분이 그때 신랑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요. 집안이 망했고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심리적 네. 압박이나 큰 충격이나 아니면 누가 돌아가시거나 네. 이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성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바로 본인이 호르몬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똑같이 됩니다. 얼굴에 열나고 식은땀 나고 잠 안 오고 우울증 나오고 다 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리가 돌아왔어요. 근데 요번에 한약을 먹었더니 생리가 다시 돌아와서 그런 거 없습니다. 폐경된 건 폐경된 거지 한약 아무리 드셔도 안 돌아옵니다. 네. 네. 잘못된 진단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주변에서 듣기로는요. 네. 갱년기 때 그 호르몬 치료제 잘못 먹으면 네. 뭐 유방암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들어봤어요. 네, 네. 이게 진짜 좀 가능성이 있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그냥 허무맹랑한 말인 건지 너무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잘 아시는데 우리나라의 가짜 뉴스 중에 제일 산부인과에 많이 돌아다니는 게 호르몬제 먹으면 야, 너 유방암 걸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말들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된 거는 의사보다는 아까 말씀 동네 아줌마 세 분 말씀을 더 잘 듣는 나라인데 의약 분업 되기 전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의약 분업 되기 전에 호르몬제를 먹으려니 병원에 가니까 올 때마다 검사해라 뭐를 해라 뭐라 하니까 돈이 들잖아요. 네. 근데 약국 가니까 그냥 주거든요. 네. 아 오셨습니까? 약사가 그냥 줬습니다. 주다 보니 내가 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 여기는 약만 타면 돼. 그럼 병이 왔는데도 계속 먹습니다. 아까 제가 40대 때 잘 오는 병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호르몬을 계속 먹어요. 먹다 보니까 유방암도 자기가 만들 수 있고 유방 왔는지도 모르고 먹었으니까 또 난소암 오고 있는데 자기가 약을 먹었어요. 내막암 오고 있는데 또 자기가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약 때문이잖아 라고 말했는데 이제까지 세계적인 제약회사에 그걸로 소송 건 분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잘 물어봤네요. 속이 좀 후련합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호르몬 치료라는 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비관한 예로 저희 어머니가 85세이신데 네. 이제 34년을 지금 드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젊어집니다. 일단은 10년이 젊어지는 거는 본인이 아세요. 처음에는 50대 초반일 때는 아이고 얘야 뭐 나도 우리 어머니 똑같은 소리 하셨거든요. 이거 뭐 먹으면 유방암 걸린다던데 이러셨는데 이제 드시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30몇 년이 지나 보니까 이제 주변 친구분들이 뒷방에 들어가시고 요양원 가시고 요양병원 가시고 우리 어머니 거기 놀러 가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건강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정말 호르몬이 이런 거였어?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따로 뭐 보약 같은 거 드리지 않았고 그냥 6,000원짜리, 7,000원짜리 호르몬 그리고 일정한 검진.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면 내 우리 어머니 빨리 돌아가셔. 약을 34년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10년이나 젊어져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방송 보시고 그러면 또 웃으실 거예요. 네, 아주 그리고 이제 단어법이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은 진성 호르몬이 있고 가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진짜 참기름과 참기름 냄새가 나는 가짜 참기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약은 둘 다 효과가 있는데. 진짜 호르몬은 조금 더 강도가 강하다. 그런데 이제 유방암 걸릴까봐 걱정이 돼요. 또는 그걸 처방하는 의사도 걱정을 해요. 아니면 내가 자궁 근종이 있는데 먹어도 되나요? 이런 분들은 그냥 가짜 호르몬, 그러니까 비호르몬 제제라고 합니다. 참기름 냄새 난다 그랬죠? 네. 그것만 드셔도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계적으로 많이 널리 사용되는 게 비호르몬 제제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앞에서 그 호르몬제로 인해서 유방암이 생긴다 이건 오해라고 확실하게 짚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궁 근족이 있는 분들은 이게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살이 찔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것도 네. 오해일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꺼진 불이 다시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 네. 그 폐경되는 여성이 내가 호르몬 소량을 먹었다고 해서 특히 네. 비호르몬 제제 먹었다고 네. 해서 그게 갑자기 나를 살리더니 이제는 호까지 살렸을까 아니고 예. 내 몸에 있는 죽은 혹은
살릴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은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꺼진 물도 다시 보듯이 6개월마다 검진을 하시게 됩니다. 나이가 80대가 돼도 호르몬을 드실 때는 6개월마다 정확하게 내막 두께를 본다든지 초음파를 본다든지 난소를 본다든지 하셔야 되지.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죠. 내 멋대로 알아서 먹을게요. 했다가 큰 코 다치는 복면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이 호르몬제 먹으면 아유 그거 뭐 내가 이제 얼굴이 열나는 것도 없고 식은땀도 안 나는데 이제 안 먹어도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호르몬을 드시는 거는 초기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먹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중풍, 치매, 고혈압, 심장병, 노안, 노화, 골다공증 그다음에 동맥경화 그리고 대장암 이런 것들이 덜 오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병통치약 네. 같은데요? 네. 아,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처럼 사실 돼 있는데 그 만병통치약 이야기를 다 집어치우고 유방암 걸리잖아. 이런 동네 아줌마 말씀들을 네. 더 많이 믿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드시게 했기 때문에 34년째 드시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리고 체중 증가는 그냥 많이 먹어서 찌는 겁니다. 본인이 아닌가요? 시원하다. 아, 섹시하다. 살이 있는 건데 네. 신진대사는 떨어졌고 네. 운동은 안 하면서 아 호르몬제 먹으니까 살쪄. 호르몬제가 6, 7천 원짜리 무슨 보약도 아니고. 근데 입맛이 돌아오거든요. 나이가 드시면 미각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음식 타박을 합니다. 아유 얘야 이거 옛날 같지 않아. 그런데 호르몬을 드시면 갑자기 잘 드세요. 잘 드시면 이것저것 다 음식 당겨. 그래서 저녁에 드시다 보니까는 자기가 드셨으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50대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호르몬을 드신 분들은 탄력이 생깁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재미있게 말씀해 주셔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시원한 야외 공간에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성의 인생을 계절로 비유해서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여성 질환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네. 굉장히 마음에 남은 멘트가 있습니다. 네. 50대 중반 이후를 우리가 겨울이 아닌 다시 봄으로 생각해야 네. 된다라고 네.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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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말씀이세요. 이제 예전에는 폐경기가 되면 모든 여성들이 그냥 쓸쓸하고 황량한 겨울철로 맞이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네. 라고 했지만 이제는 60세에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쓸쓸한 겨울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인생은 60부터니까 이렇게 말로만 외치지 말고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복용하시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건강하게 또는 내 검진하고 내 몸을 보살피고 네. 또 다듬어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봄을 맞이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순환되지만 네.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고 원장님 말씀대로 그 봄이 행복하려면 결국 그거는 그 비결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엄마도 저의 엄마이기 전에 일단 한 여성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또 언젠간 엄마가 될 거니까 제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건강도 신경 쓰고 잘 챙겨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공간 속에 있으니까 마음까지 더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 질환들 생애 주기별로 다양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산부인과 전문의 여준규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원 씨, 이은 씨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